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기존 이브뜸 채널에 있던 영상 4개를 모아서 한 번에 이어서 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운동 후 스트레칭, 그 다음에 전신 운동 두 가지 루틴, 그리고 유산소 서킷 프로그램까지 쭉 이어서 해볼게요. 먼저 스트레칭부터 갑니다. 네 발 자세로 엎드린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을 열어주면서 고양이 자세를 취해주세요. 10초 동안 머물게요. 편하게 척추에 있는 힘을 빼주시고 꼬리뼈랑 정수리가 멀어지는 느낌으로 머물러주세요. 다시 내쉬면서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가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몸을 둥글게 만들어주세요. 너무 가슴 쪽을 밀어내지 마시고 등 가운데도 말아주세요. 다시 꼬리뼈부터 가슴까지 열어주시고 호흡을 뱉어주세요. 가슴이 활짝 열리고 다시 꼬리뼈부터 말아서 몸을 둥글게, 특히 허리 부분을 둥글게 말아주셔야 돼요. 엉덩이 뒤로 한번 내렸다가 한쪽 다리를 앞쪽으로 보내주시고 이 고관절 스트레치 할게요. 양쪽 골반의 레벨을 최대한 맞춘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주세요. 20초 동안. 이때 골반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고 양 골반과 무릎 자체에서 몸을 약간 들고 있는 느낌을 사용해 주세요. 천천히 이 골반 스트레치 되는 쪽에 손을 올리면서 위로 만세 동작을 취해둘게요. 이때도 허리가 앞쪽으로 빠지거나 골반이 밀리지 않게 오히려 골반을 뒤, 위쪽으로 들고 있어주세요. 여기서 조금 더 스트레치 느낌을 증가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옆쪽 방향으로 조금 더 몸통을 스트레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 스트레칭이 여기에서부터 와야 돼요. 손을 내려주시고 반대쪽 가볼게요. 보통 이 앞쪽으로 한 엉덩이가 올라가니까 엉덩이를 좀 더 내려주시고 스트레치 각도를 맞춰줄게요. 무릎이 너무 이렇게 밀려나가지 않게 이 부분만. 양쪽 엉덩이를 꽉 조인 상태에서 앞쪽의 고관절을 위아래로 늘린다는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천천히 만세하고 이 만세가 어깨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고관절의 연장선에 있는 스트레치여야 돼요. 엉덩이를 뒤로 조금 더 내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꼬리뼈를 꺾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바닥에 누워줄게요. 허리 먼저 편하게 만들어줄 텐데 오른쪽 다리를 먼저 가슴 쪽으로 안아줍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다리를 안고 있지만 엉덩이랑 이어지는 허리 부위에 힘을 풀어주는 거예요. 몸통이 커지면서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몸은 더 편안해져요. 곧바로 이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요. 그 상태에서 당길 수 있는 만큼만 다리를 당겨볼게요. 이 뒤쪽 종아리 지나고 햄스트링까지 다 스트레칭을 할 건데 여기서 엉덩이만 이렇게 들리지 않으면 돼요. 엉덩이는 바닥에 딱 고정이 된 상태에서 가능한 범위까지만 당겨줍니다. 이번 이 상태에서 발목을 당겼다가 포인트 해주고요. 당기고 포인트 해주고 후면부의 스트레치 느낌이 증가되고 이 아킬레스건부터 종아리 근육을 조금 더 스트레치 할 수 있어요. 서클도 돌려볼게요. 반대쪽으로도 그리고 무릎을 접어서 이렇게 지금 이쪽 엉덩이 스트레치 할 거예요. 반대쪽 무릎 앞쪽 또는 허벅지를 안아줍니다. 저는 오늘 엉덩이의 근육통이 살짝 있는 상태라서 이 스트레치가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져요. 반대쪽 다리 해볼게요. 다리는 편안하게 두시고 가슴 쪽으로 다리를 안아주세요. 엉덩이와 허리가 편안해지도록 힘을 뺀 상태에서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호흡은 멈추지 않고 계속 따라와주세요. 엉덩이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펴고 안아줍니다.
다리를 다 펴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각도에서 잡고 무릎을 조금만 펴려고 하는 노력만 해도 충분해요. 당겨주시고 너무 과하게 당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스트레치를 어느 부위 하고 있는지를 느끼시면 돼요. 이번에는 발목을 플렉스 했다가 포인트 했다가 최대한 무릎과 종아리는 고정되어 있고 발목에서부터 발끝이 움직였다가 발목이 당겨져요. 원도 한 바퀴 돌려볼게요. 반대쪽으로도. 다음은 두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발바닥을 서로 붙이고요. 천천히 무릎을 바닥 쪽으로 내려줄 거예요. 골반과 허리에 힘을 빼주셔야 되고 뒤꿈치가 이 허벅지 안쪽으로 더 가까워질수록 힘들거든요.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고 느껴지신 분들은 뒤꿈치랑 발 위치를 조금 더 멀리 두시고 편안하게 골반이 열리는 느낌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천천히 다시 다리를 내렸고요. 오른쪽 무릎을 세워볼게요. 반대쪽 무릎에 대서 천천히 허리를 틀어줍니다. 손은 바닥을 짚고 시선이 손끝을 따라갈게요. 편하게 허리를 꺾는 느낌이 아니라 스트레치하는 느낌이에요. 반대쪽. 다음은 다리를 천장으로 들어주시고요. 털어주세요. 팔도 같이 털어주세요. 손끝과 발끝에서부터 혈액순환이 되는 느낌을 찾아내면서 마구마구 떨어주세요. 다음은 일어난 상태에서 다운독과 스완을 진행해 볼게요. 손바닥으로 바닥 짚고 발을 세워서 엉덩이를 천장으로 밀어내주세요.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무릎이 구부러질 거예요. 괜찮아요. 대신에 허리가 너무 꺾이거나 가슴이 뒤집어지지 않게끔 약간 이렇게 허리를 길게 유지해주는 거예요. 총 20초예요. 가슴 부위와 허리를 열어주는 느낌에 집중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무릎을 구부리면서 또는 골반을 바닥에 대면서 바닥에 닿았다가 스완 포지션으로 상체를 젖혀줄게요. 다운독과 반대되는 자세이죠? 이때 배를 푹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아래 골반과 아랫배를 천장으로 약간 들어 올려주는 느낌도 괜찮아요. 다시 바닥 찍고 시선을 내리면서 다운독으로 뒤꿈치랑 발바닥 안쪽으로 바닥을 쭉 눌러내면서 후면부 다리를 한 번 더 스트레치해주는 거예요. 손은 밀리지 않게 손바닥과 가슴 라인을 연결해서 앞쪽을 스트레치해주시고요. 다시 골반을 내리면서 젖혀주세요.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그냥 힘을 뺀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스트레치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전신운동 루틴을 총 두 바퀴 돌려볼 거예요. 먼저 스쿼트랑 팔을 앞쪽으로 드는 동작인데 자, 스쿼트를 취하고 팔을 한번 들었다가 앞으로 나란히 해서 차렷하는 게 하나예요. 총 10개 갈게요. 팔을 위로 들 때 광배근부터 이 어깨, 가슴 근육까지 다 연결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평소에 본인이 알고 있던 스쿼트 자세보다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높게 앉은 상태에서 팔을 얹어주셔야 돼요. 또는 저는 평소만큼 앉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에는 팔을 높이 들지 않아도 돼요. 마시고, 마시고, 이런 식으로. 내쉬고, 내쉬고. 한 번 더 가볼게요. 다음은 와이드 스쿼트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하고요.
그 상태에서 바닥을 한번 터치하고 앞으로 나란히 했다가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와이드 스쿼트에서 골반의 움직임으로 상체를 숙이면 데드리프트 자세가 나오거든요. 데드 자세를 찾아가면서 바닥, 다시 앞, 이렇게. 옆으로 보게 됐을 때 무릎이 절대 앞으로 모이지 않고 계속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닥에 굳이 터치가 안 돼도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와이드 스쿼트 자세에서 무릎 고정하고 엉덩이를 들어서 허벅지 안쪽과 후면부를 스트레치하고 그 느낌을 찾아서 진행해 주세요. 약간 이 관절 단위로 움직임을 끊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로봇스러워요. 그 정도로 몸통이 단단하고 아예 굴곡이나 신전, 구부러짐이나 휨이 없어야 돼요. 다음은 유산소 동작 살짝 들어갈게요. 두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한쪽 다리씩 사이드로 뻗어주시는 거예요. 두 다리는 붙인 상태에서 진행해도 되고요. 약간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골반 너비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다만 다리를 멀리 뻗는 게 아니라 골반에서부터 길게 다리가 뿜어져서 나간다는 느낌을 사용해 주시고 골반이나 무릎이 많이 흔들리지 않게 이 서 있는 다리의 안쪽 허벅지에 계속 힘을 써주세요. 이번에는 사이드로 다리를 들어줄 거예요. 한쪽 먼저 20번 들 건데 옆구리를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옆구리가 오히려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엉덩이에서부터 다리를 들어줍니다. 키가 계속 위로 커지고 골반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래쪽 발이 너무 흔들리시는 분들은 앞쪽에 뭐 벽이나 의자나 가구 같은 것들을 잡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반대쪽 갈게요. 서 있는 다리 안쪽 허벅지, 바깥쪽 허벅지, 엉덩이에 힘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스탠딩 레그로 바닥을 계속 밀어내주시고 몸통을 위로 계속 끌어올려주세요. 골반은 딱 상자 안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골반으로부터 다리 근육이 이어져서 뻗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허벅지 앞쪽, 안쪽, 바깥쪽, 뒤쪽을 다 쓰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 더. 곧바로 T홀드 동작을 할 텐데요. 골반을 힌지 포지션으로 만들어주시고 두 다리 거의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매트를 쓸어 올리면서 다리를 뒤로 들게요. 10초간 홀드합니다. 이때 중심을 조금 더 잡고 싶으신 분들은 팔을 앞쪽으로 뻗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익스텐션만 10번. 허리를 꺾지 마시고 골반은 바닥을 본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으로만 다리를 들려고 노력해주세요. 이 동작은 밸런스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잡지 마시고 내가 상체를 또는 다리를 조금 덜 들더라도 상체를 덜 숙이더라도 이 무언가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이 밸런스 위치를 찾고 기억하려고 노력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반이 바닥을 본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으로 무릎이나 발에는 힘을 거의 빼주시고 엉덩이로 진행을 해주세요. 자, 다음 곧바로 슬로우 버피 가볼게요. 바닥 짚고 다리를 보냈다가 가져오고 스쿼트 자세 지나서 차렷. 바닥 짚고 가져오고. 고관절을 많이 쓰면서 지금 하체를 많이 건드려놨기 때문에 슬로우 버피는 오히려 평소보다 쉬울 것 같아요. 다섯 개.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 먼저 뒤로 보내볼게요. 저도 오른쪽 발잡이라서 슬로우 버피 할 때 왼쪽 다리 뒤로 먼저 보내면 조금 어색하거든요. 그래도 양쪽 기능을 같이 보완을 해주고 또 균형도 맞춘다는 의미로는 아주 좋은 시도가 될 거예요.
자, 휴식 없지? 바로 스쿼트를 갈 거예요. 스쿼트하고 만세하고 차렷하고 일어나주세요. 다시 앉고 만세. 만세를 너무 많이 하려다가 고개가 앞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내 머리부터 꼬리뼈의 정렬을 지키는 상태에서 팔을 가능한 범위까지만 들어주세요. 팔을 움직이는 동안 몸통과 하체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허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복부에 강한 힘을 주셔야 돼요. 다음에 와이드 스쿼트로 발을 더 오픈한 상태에서 앉고 엉덩이 들고 앞으로 나란히 차렷. 다시 정면으로 보여줄게요. 앉고 바닥으로. 자, 무릎을 보세요. 무릎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무릎이 더 열릴지언정 모이지는 않아요. 허벅지 안쪽과 허벅지 뒤쪽의 텐션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관절을 구부린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내렸다가 상체를 세워주면 돼요. 허벅지가 불탈 거예요. 일어나는 순간에 호흡을 뱉는 패턴을 유지시켜주세요. 다음엔 유산소 동작으로 사이드 토탭 동작. 골반이 흔들리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골반을 잡으셔도 되고요. 좀 더 유산소 동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허공에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두 동작 다 이 사이드 근육과 버티는 쪽에서 가져오는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하게 동작을 같은 모양을 하더라도 시도를 해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운동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사이드 힙 어브덕션. 하나, 둘. 마찬가지 동작도 골반을 잡을 수도 있고요.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할 수 있고 머리 뒤에 손을 대서 경추랑 이 상지의 몸통 안정성을 더 지킬 수도 있고요. 팔을 옆으로 둘 수도 있어요. 팔의 위치에 따라서도 안정감이나 나한테 보완되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다 진행을 해보시고 나한테 이게 좀 더 안정적이네 하는 것들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이 약하다 보니까 항상 스탠딩 시리즈로 할 때는 목을 받쳐주고 머리를 계속 제 위치에서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확실히 전신운동 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필라테스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큐잉 자체가 필라테스처럼 전신을 연결할 수 있게끔 잡아드리기 때문에 언제나 한 부위보다는 전신의 근육을 동시다발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다음은 엉덩이 아프다. 티홀드. 아까랑 다른 방향부터 골반을 먼저 숙이고 이번에는 저는 왼쪽 다리 먼저 뻗습니다. 10초간 홀드. 골반이 최대한 바닥을 보고 있어요.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정수리는 저기, 발끝은 저기. 익스텐션. 하나, 둘. 반동이 없고 엉덩이, 손을 이렇게 반대 방향에서 눌러주는 것도 충분한 도움이 될 거고요. 반대쪽. 상체 먼저 골반 숙여주고 복부 잡아주고 다리를 뒤로 뻗어내면서 밸런스 포지션 찾아주세요. 상체 조금 높아도 되고요. 다리가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머리부터 이 뒤꿈치까지 라인을 맞춰주는 거는 조금 중요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슬로우 버피 가볼게요. 바닥 짚고 다리 보내고 가져와서 슬로우 버피는 충분히 상체를 완전히 세우고 골반도 폈다가 그 다음 바닥을 보면서 안정적으로 플랭크 포지션을 찾아서 가주셔야 돼요.
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급하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완전하게 한번 일으켜 세웠다가 내려가는 걸 저는 추천해요. 더 좋은 자세이고요. 팔꿈치가 작고 과신전 되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약간은 구부린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지면을 누르고 몸통을 조금 더 붕 띄우고 있다는 한번 상상을 적용해 보세요. 바닥 짚고 자 이거 하고 30초 쉴 거예요. 후 힘들다. 자 제자리 걸어주시고 다음 뭐 할 거냐면 코어 루틴으로 동작을 조금 더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서킷, 유산소 서킷 동작을 할 거예요. 50초 운동하고 10초 쉴 건데 약간 타바타 하는 것처럼 운동하고 휴식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배드버그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자, 90도 앞으로 나란히 천천히 팔과 다리가 대각선으로 내 몸에서 멀어졌다가 가져와집니다. 허리가 절대 뜨지 않아요. 그러려면 숨을 크게 마시면서 등을 바닥으로 채워주시고요. 뚱뚱하게 가져오면서 내쉬는 거예요. 이게 팔다리에 힘으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내 몸통 가운데서 힘으로 몸통이 통나무처럼 단단하고 굵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뿌리가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자, 곧바로 일어나서 마운틴 클라이머 갑니다. 오. 자, 마운틴 클라이머 2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깨가 앞뒤로 막 좌우로 흔들리는 것보다는 저는 어깨랑 상지는 고정시키고 무릎이 가슴 쪽으로 멀리 복부 힘을 써서 가져와야 돼요. 레스트 포지션 한번 취해줬다가 바로 릴링 푸시업 갈게요.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남성분들이나 강도를 좀 더 높이고 싶은 분들은 그냥 풀 푸시업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팔꿈치도 저는 지금 코어를 쓰기 위해서 필라테스처럼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집어넣었는데 아 저는 좀 더 가슴 근육을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팔을 더 넓게 두고 팔꿈치도 뒤쪽으로 바깥쪽으로 좀 더 뺀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동작의 프로그램 중심이 코어 운동이기 때문에 코어 운동에 집중을 하는 느낌으로 푸시업을 해보면 평소랑 또 느낌이 다를 거고요. 자 이번에는 팔다리를 교차로 들어 올리는 얼터네이트 슈퍼맨 동작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 코어에서부터 배드버그를 지금 거꾸로 뒤집어서 하는 건데 상체를 젖히면서 팔다리가 올려지는 게 아니라 등에서부터 팔이 앞쪽으로 뻗어나가고 등에서부터 다리가 엉덩이에서부터 다리가 뻗어나간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숨은 팔다리를 올릴 때 잠깐 쉬었다 마셨다가 내쉬면서 내려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팔다리를 동시에 드는 턱은 자연스럽게 가슴 쪽으로 당겨져 있고 이렇게 너무 들지만 않으면 돼요. 상체가 들어 올려지니까 시선도 자연스럽게 매트 끝 그리고 앞쪽으로 쳐다보셔야 되고요. 다시 업 5초 버텨볼게요. 그리고 곧바로 플랭크를 제가 이 루틴에서 20초 10세트 했는데 5세트만 할게요. 바로 갑니다. 자, 등을 너무 솟지 않게 엉덩이가 너무 꺾이지 않게 정수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거울을 이용해서 일직선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엉덩이를 내리세요 해봤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릴 거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릴 거라서 거울을 보면서 자세 동작을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10초 있다가 바로 갈 거예요. 자, 준비해 주시고 10초 굉장히 짧아요.
계속 끌고 가면 좋지만 아 저는 지금 호흡할 여유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20초 정도니까 정말 숨을 잠깐 참는 동안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코어 근육을 탁 응집해서 멈춰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3세트 더 해볼게요. 갑니다. 가슴을 앞쪽으로 조금 꺼내주는 것도 좋은 큐잉이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허리를 내리는 게 아니니까 아래 허벅지, 허벅지 안쪽, 아랫배에 힘을 꽉 준 상태에서 2세트 더. 플랭크를 이렇게 하면은 몽롱해져요. 너무 힘들다. 다시 갈게요. 2세트는 잠시 플랭크 명상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세요. 머리를 비워주세요. 마지막 끝난 게 아니지만 플랭크는 마지막 세트예요. 화이팅! 힘들다. 2초 못 버텼어요. 다음에 누워주세요. 필라테스에서는 티셔츠인데 여기서는 V-sit-up이라고 해서 반세를 했다가 V모양으로 올라와서 안 올라가죠. 복근 흔들어서 멈춰주는 거예요. 이 자세도 괜찮고 이 자세도 괜찮고 이 자세도 괜찮아요. 10초 동안 멈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누워줍니다. 자, 다시 조금 더 쉽게 가볼게요. 허벅지 안은 상태에서 구르듯이 일어나서 밸런스 자세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접고 누워주세요. 힘들다. 다시 갑니다. 일어나면서 약간의 반동, 많은 반동도 괜찮아요. 올라올 수만 있다면 이 자세에서 코어 근육으로 버텨주셔야 돼요. 배를 척추 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고개를 들고 한 세트 더 해볼게요. 다음은 유산소 서킷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이 다가왔어요. 제가 이 루틴 너무 힘들게 짜서 촬영은 했지만 다시는 안 하는 운동 베스트 3 안에 들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루틴으로 묶으면 또 운동 효과는 크니까 저랑 지방이를 탈탈 태워버리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50초 운동하고 10초 휴식합니다. 먼저 뭐였지? 팔다리를 들고 다리 아래서 박수를 쳐볼게요. 다리는 최대한 제 쪽을 향해서 멀리 뻗어주시고요. 대신에 배는 저랑 멀어지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다리는 멀리, 배는 더 안쪽으로. 그 안에서 복부 힘을 이용해서 다리가 드는 느낌에다가 박수를 얹어주는 거예요. 박수를 아래 방향으로 치면서 자연스럽게 복부를 위아래로 수축하고 그 힘을 잠시 동안 홀드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또는 복부 힘이 약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높이 들지 않아도 돼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운동에 대한 가동 범위는 언제나 내 몸에 맞춰서 내 체력에 맞춰서 모디파이가 가능해요. 다음은 스쿼트랑 뒤로 햄스트링 컬 동작, 킥 동작을 같이 진행을 해볼 거예요.
스쿼트 했다가 키. 스쿼트 하고 키. 리듬을 갖춰주면은 조금 더 빠르게. 하지만 저는 지금 강하게 스쿼트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 킥을 하기 위해서 스쿼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아래로 쳐주면서 킥하는 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최대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는다는 거를 목적으로, 목표로 해서 진행해 볼게요. 하프 스쿼트까지만 앉아도 충분한 동작이에요. 50초가 되게 길게 느껴지고 있어요. 너무 마르다. 10초 휴식하고 암워킹 한 다음에 슈퍼맨을 두 번 하고 다시 일어나 볼 거예요. 암워킹, 슈퍼맨 두 번, 다시 일어나 줍니다. 만세까지 얹어둬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일어났다가 다시 떼굴떼굴 앞쪽으로. 후. 갑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음 동작은 어려워요. 마운트 동작에서 잭 동작을 하고 힙 익스텐드 동작을 하는데 만약에 뛰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사이즈 잭으로 터치, 터치, 킥, 킥 이렇게 유산소성으로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리를 벌렸다 모았다로 진행을 해주세요. 다리를 벌렸다 모으더라도 최대한 가뿐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50초라는 동작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동작이 될 거예요. 힘들다. 동작 하나 잘못했어. 아니 여러분, 그 다음 동작에서 다음 동작이 하나 더 있거든요. 원래 네 번째 동작이 이거예요. 니트 엘보,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유산소 동작이다. 25초 동안 팔꿈치랑 무릎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몸치라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달리기 자세를 취하면서 달린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왼발이 바닥에 묶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더 뛰는 느낌도 나고 조금 더 유산소성으로 속도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숨이 차. 자, 반대쪽 갈게요. 바로 팔꿈치랑 무릎이 이쪽에서 밀어내는 뒤쪽 근육과 복부 근육으로, 사이드 근육으로 다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10초 쉬고 바로 다리 들고 박수 칠 거예요. 아, 힘들어. 다리를 들면서 박수. 아니, 간혹 가다가 제가 힘들다고 하면은 힘이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힘든데 어떡해요? 저도 사람인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힘들어하는 게 좋대요. 약간 동지애도 느껴지고 동질감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때로는 제가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 힘듦을 참기도 하지만 그냥 저도 그냥 사람이니까.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구나, 오늘은 강도가 좀 세서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넘겨주시면 좋겠죠?
한 번째 스쿼트. 자, 레깅스에서 실밥이 나왔어. 갑니다. 이거 이 동작을 약간 춤처럼 만든 것 같아요. 리듬이 필요해야 돼요. 안고 킥, 안고 킥, 안고 킥, 안고 킥 이런 식으로. 여기다 손을 얹어주면은 가슴을 좀 더 여는 것, 그러니까 등 근육을 조금 더 곧게 세우는 힘까지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킥 동작도 오히려 안정적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힘내요. 딱 세 동작 남았어요. 무릎을 엉덩이로 찍을 때는 뒤꿈치로 무릎을 좀 더 뒤로 보내주셔야 돼요. 다음은 암워킹.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갑니다. 여기까지. 두 번. 후,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암워킹 동작할 때 제 속도가 따라오기 버거우신 분들은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달리기 동작 할게요. 니트 엘보.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자, 진행합니다. 시작. 좀 고정이에요. 골반 이렇게 잡고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후, 후. 대신에 무릎이랑 이 허벅지 뒤에 텐션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 얘는 지금 왼손으로 진행하고 있으면 오른손으로 의자 같은 거 잡고 진행해주셔도 괜찮아요. 바로 반대쪽. 아까 제가 보여드린 달리기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 앞쪽으로 추진력을 쓰니까 무릎이 조금 더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정성을 좀 더 기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의자나 벽 이렇게 잡고 무릎이랑 허벅지 뒤쪽 근육 연결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버전으로 해주세요. 마지막. 자, 마운틴 잭이랑 익스텐션 같이. 저는 사이드 잭으로 해볼게요. 옆으로 터치, 익스텐션, 터치, 익스텐션, 터치, 익스텐션. 여러분 상체 한번 열어주시고 이번에는 무릎을 가져와서 레스 포지션으로. 이 상부보다는 허리랑 엉덩이를 좀 더 둥글게 말아주려고 노력을 해봐주세요. 훨씬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일어나주세요. 여러분 기존에 제 영상들이 10분, 15분짜리가 많은데 이런 식의 루틴을 해보는 것도 운동 루틴을 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나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한테도 새로운 루틴으로서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영상을 간간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